이 진도를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아시죠? 총론 있고 강론 있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쉽습니다. 이 과목이 이 과목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을 삼아가지고 여기서 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과목은 두개 이상 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두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개 이상 맞추자가 아니라 요거 이상 틀리시면은 거기 전체적으로 성적 할때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는 것이 이게 원리법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 파악을 하시면은 쉽게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이 과목이.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문장도 낯설고 그법 용어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거 잘 모르겠고 막 이래서 이제 어려운데 자세하게 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용어도. 감만 잘 잡으시면 되고 요 판례 분석할 때도 원리 파악을 한 다음에 이래서 판례가 나오는구나. 요 이유만 이렇게 잘 아시면은 판례 결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암기하실 것도 별로 없어요. 이 과목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히면 이제 쉬워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다들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보면은 급하세요. 이 성격들이 왜 그렇게 급한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급하단 말은 빨리 점수를 막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막 올리고 싶어 하니까 일단 막 아직 틀이 안 잡혔는데 막 기출문제 막 풀고 문제 다 외우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이제 실력을 쭉 쌓아야 되는데 급하게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딱이 수준까지 와요. 딱이 수준. 한80% 정도? 시험장 가실 때요 선에서 요게 잘안 넘어가요. 점수가. 마지막에. 예, 그러면은 더 이제 마음이 급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냈다 계속 문제 위주로 막 풀면서 막, 다 외우고, 자주, 나오는 지문, 뭐 그런 거야 맞추겠지만, 이제 까다로운 문제 위주로 막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 잘 나오지도 않을 판례, 난이도 높은 것만 막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딱이 수준 나와요. 이제 이거 맞아가지고, 행정법 이거 맞아서 잘 맞았다고 하면, 이게 안 되죠. 어디 가서 이게 80% 득점했다고 해서 그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이게 하려면 뭐 95%에서 100 이렇게 맞아야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서 이걸로 이제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이 목표로 가시려면 호흡을 잘 맞추셔가지고 급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론할 때는 이론하시고. 문풀 들어가면 문풀 위주로 하시고 어차피 이론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나중에 문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풀겠죠 계속 그러면서 이론 들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실은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왜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냐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 제가 원래 주변 사람들 원래 제가 또다 재밌다고 하는데, 술을 먹어야 좀 재밌고, 술안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과목이 재미가 없어요, 이 과목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은, 기본 이론을 막 이게 들으면서 이게 틀을 잡고 빨리빨리 막, 이게, 실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제 두달 코스단 말이죠. 두달 코스에서 저 소송법까지 가야
이렇게 한 전체를 한번 딱 일순할 텐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면서 판례도 누적시키고 막 추가할 게 많은데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급하게 계획을 짜지 마시고 오늘부터 요 행정법 할때 여기 집중하셔가지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이것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막 죽자 살자 막 팔려고 하지도 마시고 요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이해. 이 행정법은 사실은 90%가 이해입니다. 이게. 이것만 되면은 암기 그렇게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 사실. 암기라기보다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막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이렇다. 막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해당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공식만 잘 잡으시면은 별로 이게 행정법 분량이 많지도 않아요. 교재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이거 다볼 필요 있겠습니까? 다 본단 말이 끝까지는 가겠지만, 이거 꼼꼼하게 다 자기 걸로 다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사실 줄이기만 하면 이 정도 분량 갖고도 충분히 이론은 줄일 수도 있어요. 틀만 잘 잡으시면. 근데 요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론하실 때 이론에 집중하셔가지고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차분하게 그날그날 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급하게 하시게 되면은 뭔가 막 점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전도 그렇고 뭐 지금이야 이제 조금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제 뭐한또 4개월 지나가고 5개월 차 되고 6개월 차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점수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론하실 때,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거를, 내가 이해를 잘해야 되겠다. 90%는 이해하더라. 예, 감을 잡자. 요 목표를 잡고, 예, 가시면 돼요. 그렇게, 이,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어렵게 공부들을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닌데. 건너뛸 거는 팍팍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건너뛸 거는 감만 잡으시면 그걸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을 하실 때 되게 이제 또 이렇게 복습을 하시더라고. 이제 딱 수업을 올뭐한 30에서 40페이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책을 딱 놓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천천히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습이 안 돼요. 그렇게 복습하지 마시고 뭐, 한번 했던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하신 분일수록 넓게 넓게 복습하세요. 넓게 넓게. 빠르게. 처음에 이렇게 목차 보면서, 아, 이런 말이 써졌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아, 이거 필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하자고 한 거는 그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한 자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 자씩. 그러면은 한두 페이지 읽으시는데 이제 한 속도도 안 나고 한 20분, 30분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머리 아프고 이거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분하고 해도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처음에 행정이 뭐라더라? 그러면 행정의 의미가 형식적이 있고 실질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간만. 이렇게 잡고 넘어가도 충분한데 하나씩 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오타따도 오타저 좀 발견하셔가지고 이렇게 충원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복습을 할때 넓게 보세요. 넓게. 그리고 오히려 꼼꼼하게 보는 건 언제 꼼꼼하게 볼 거냐면은 이론 복습할 때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풀때 오히려 꼼꼼하게 볼 거예요. 문제 풀 때.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냐. 그리고 어떤 판례는 앞으로 계속 출제될 판례도 있고 출제가 안될 판례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분류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기본 이론 할 때는 이론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론에 대한 감이라도 판례 갖고 이제 잡아가겠죠. 판례 가지고. 자, 틀을 못 잡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세요. 너무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넓게 넓게 풀어가세요. 넓게 넓게. 구조와 법칙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더 자세한 거는 하면서 보시고 일단 진도를 나갑시다.